자, 이게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평으로 나왔던 경제 지문인데, 일단 그래프만 봐도 보기가 싫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흐름뿐만이 아니라 설명도 좀 자세히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단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뭐, 개념? 개념 설명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뭐, 아무튼 중요한 그 개념어? 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뭐 예산이라든지, 효용이라든지,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 맞지?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냐, 소득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 요런 단어들이 지금 이 지문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여기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반복적으로 쓰였던, 기출에 쓰였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이런 용어들이 나왔던 지문 중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전에 나왔던 것보다 쉽게는 안낼거 아니야. 그래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어렵게 지문을 만든 거라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해봐야 알것 같네요. 일단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지문 강의고,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기에서 끝났어요. 내가 항상 말하지. 이 지문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요. 1문단 읽어볼게요. 우리는 소비를 할때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소득보다 많이 쓰기도 해. 빚을 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일부를 저축, 적금에 가입을 해서 미래에 쓴다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상환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이 소비라는 거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간, 내가 과거에 내가 빌렸던 돈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갚아야 될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과거에 내가 아껴놨던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미래에 더쓸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소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 대출 이런 금융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 왜냐? 저축을 내가 이거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그걸 그러니까 뭐 어떠한 지문을 잘 몰라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 내가 그걸 연결시켜서 주기도 하거든.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이랑 국가 무역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자율이라는 게 저축이랑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할게요. 지문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이것부터 이해를 할게요. 이자율부터. 그러니까 이 지문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지금 이런 지문을 내는 분들이 출제위원들이잖아요. 니들 앞으로 이러한 금전 계획, 금전 개념이 없었다면은 이 글을 보고 앞으로 저축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응? 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의미는 그 정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이자율이라는 놈이 R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자율이 R이라는 놈이고요. 원금이 X라고 칠게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나온 거는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냥 1년의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율, 예금 이자율, 돈을 1년 동안 빌렸을 때 갚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이자율이 합산이 돼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오는 거고,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X라면 예금 5월 또는 대출을 했을 때 1년 후에 나는 X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원금의 이자율을 곱한 녀석. 이거는 몇 퍼센트겠죠? 몇 퍼센트일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곱한 녀석, 요 녀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를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1 플러스 R이라는 게 1년 후에, 기본적으로는 1년 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크게 개념을 잡아서 그냥 어떤 기간 전체의 이자율을 R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간 후를 1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잘 구분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이라는 건 이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현재 그두 가지인 거죠. 1 플러스 R이라 그랬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칸이 좀 부족하네. 아니다, 아니, 지우지 말고 일단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쓸게. 두꺼운 글씨로. 현재 X를 소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X를 저축을 해서 미래에 X 1 플러스 R로 소비를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출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갚을 것이냐? 그러면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자도 내야 되니까 미래는 이자를 더낸 돈이 나한테 남아있겠죠.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할부나 대출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부나 대출은 그냥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동으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할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할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할부 원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부금을 내면 엄청 신기하단 말이야. 왜냐면은 100만 원짜리를 샀어. 아니다, 120만 원을 사, 24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봅시다. 200 40만 원짜리를 샀는데 240만 원짜리를 2년 할부로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가 아니죠. 24개월에서 딱 나누면은 1개월에 10만 원씩 내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이 할부에서 이자를 몇 프로를 치냐에 따라서 이게 10만 1234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5676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붙은, 그리고 이
비용은 매 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안 달라지면 말고. 어쨌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요거를 왜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현재 10만 원을 미래에 똑같은 10만 원으로 볼수 있냐 이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조 이걸로 치면 이건 엄청 고금리 같은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그림 설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지금 알려주긴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지문으로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 학생은 그냥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부터의 지문 설명을 들어갈 건데, 아, 이거 뻘소리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이 대체효과, 소득효과 배울 때, 내가 이 대학생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 이렇게 좀 쉬운 느낌이 아니라 엄청 좀 짜증나게 배워요. 그때 배웠었는데, 그때 뭐 미분 이런 것도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몰라. 아무튼 간에 한 시간 넘게 수업만 들었던 것 같아.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문 하나로 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지문을 보면서 내 20대 초반에 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소리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문단 들어갈 차례죠.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시면은 이 기간 소비 모형을 이거 뭐라 그래요? 투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걸? 이 기간 뭔가 이상하잖아. 투텀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자 여기에 사실은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랑 요거랑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출 그리고 예금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말했지. 이자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걸 해야겠지? 그래야 설명이 왠지 편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 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딱두 가지 시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세상이야. 딱두 가지 시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게 1기가 있고 1기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2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1기 이거를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2기를 미래라고 생각을 하세요. 1기는 지금 당장 그리고 2기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이거 살짝만 위치를 조절할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기 때 그리고 2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1기 때 M1과 2기 때 M2라는 소득을 얻어요. 그쵸? 그리고 1기 지출액과 2기 지출액은
K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총소득이라는 것은 M1 더하기 M2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총소득의 측면이고 요 부분이 총소득의 측면인데 전 기간입니다. 전체 기간. 그래서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기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풀로 땡겨가지고 써버리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다 써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양자를 잘 봐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1기 소비를 최대한 전부 다 풀로 땡겨버렸기 때문에 2기의 소비는 제로라는 겁니다. 만약에 1기 때 내가 극한의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미래에 미래 시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쓰게 될 거예요. 어떤 소득을 합쳐서 내가 안 썼던 1기 때 소득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돈을 많이 쓸수록 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효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효용이에요, 이게. 물론 점점 더 많이 쓸수록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경우는 또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더 많이 돈을 쓸수록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K라는 인간은 한 시기에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둘을 조금 균등하게 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1을 보면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건데 이 최적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겠죠? 균등하게 쓰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리고 이게 딱 봐도 한 중간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대충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선도 여기에 지금 접해 있고 여기일 건데 보시면 예산선이라는 것은 그 제가 말했던 1기 때 돈을 만땅 끌어가지고 쓰고 2기 때 빈털터리가 되느냐, 1기 때 개 자린고비로 살고 2기 때 완전 돈을 많이 쓰느냐 이겁니다.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지금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로 그냥 지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따위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얼마 전에 자전거 샀는데 씨바 타지도 않고 많이 타야지. 아무튼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 자 그래서 이 예산선이라는 게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 그러니까 1기 때 금액을 조금 줄이면은 2기 때 쓸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현재랑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현재. 현재에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줄이면은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늘어나서 이 선은 요쯤으로 맞춰지게 될 거고 또 현재에서 금액을 조금 줄이면은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여기쯤에 맞춰질 거고 이 선들을 미세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연결을 지어보니까 내가 K가 현재와 미래 두 시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뭐냐 이거 현재와 미래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현재 미래 소비
금액 조합이 이 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초기 부존점이라는 녀석이 무엇이냐? 뭐예요? 책 읽어보세요. 초기 부존점 뭐야? 나 지금 여기 그림으로 가려져가지고 66번 초기 부존점. 너? 와, 미친.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찾았네. 수정해야겠네. 자, 아무튼 간에. 초기 부존점이란 저축이나 대출 등의 금융 행위가 불가능할 때의 소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응? 저출, 대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쓸 때, 이 선이 뭐라 그랬어요? 만땅 쓸 때, 현재와 미래 소비를 만땅 쓸 때, 소비로만 이루어진 선이라 그랬죠. 조합. 소비의 조합이라 그랬죠. 이 예산선의 기울기, 이 선의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K가 1기에 R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리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아까 제가 말했던 1 플러스 R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같은 돈의 차이가 이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100만 원은 미래의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뭐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뭐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마이너스 이렇게 저전다 까먹었어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된다고 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에요. 이게 뭔지 알겠죠? 그냥 원금 더하기 이자율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돈을 만땅 썼을 때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의 예산선은 저축할 때, 그리고 오른쪽 예산선은 지금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M1이고 미래에 버는 돈이 M2니까 내가 M1보다 더 많이 쓰려면 돈을 땡겨야 되는 거고 M1보다 돈을 덜 쓰게 되면 그만큼을 내가 저축을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그래서 M1이라는 점, 전후, 이게 현재 시점이니까, 전후를 정하면은 당연히 이 선에 맞춰가지고 M2, 이것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질문 안 봐도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 K라는 놈이 만족을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지문에서 K는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균등하게 두 시기 여러 시기에 그러니까 한 시기에 몰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 예산선은 현재의 소득보다는 미래의 소득이 더 높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높은 소득을 좀 땡겨다가 현재의 대출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썼을 경우에 이 선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대출을 M1에서 C1까지 땡기게 되면 이게 대출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M1에서 C2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이게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 요 대출액과 플러스 이자를 갚는 거죠. 이만큼 소비를 늘린 거잖아, M1에서 C1으로. 그쵸? 그럼 미래의 소비는 M2에서 C2로 낮아져야죠. 왜냐면은 현재의 대출과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 이 초기 부존점이라는 녀석은 대출과 미래에 있는 그 빚을 갚는 행위로 인해서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파란색이 잘안 보이니?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부존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A라는 점에서 E라는 점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옮겨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프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K라는 녀석은 균등한 소비를 좋아하는 놈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 예산선 중에 1기, 2기 소비가 가장 균등한 점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 A라는 점보다 E라는 점이 같은 예산선상에 위치해 있지만 이 K라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 K는 A보단 E. 이 예산선 중에서 E라는 점, 이 점에서의 소비, 그, 현재 소비, 미래 소비의 조합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녀석은 내가 왜 경제 강의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녀석은 이거는 수치화한 게 아니라 같은 만족 또를 가지는 지금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할게요. 필기하려면 하세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녀석은 같은 만족도를 주는 자원조합, 뭐 소비조합, 구성, 이 구성점, 조합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선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K라는 놈은 같은 만족도를 가지고 이 선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K라는 놈은 만족감을 똑같이 가지고 이 선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K라는 놈은 만족감을 똑같이 가지는데 그렇게 가지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왼쪽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파여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점,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과,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긴 해요.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긴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론 그래요. 아무튼 이 점과 주는 만족감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같은 이유는 이겁니다. 균등한 소비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균등하게 소비하는 녀석이 직선으로, 이건 지금 추상적인 효용성에 대한 그래프라 그랬잖아요. 더 균등하게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예산선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할수 있죠. 이거를.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예산선을 초록색으로 그어보면, 여기에서는 이 점을, 아이씨, 뭐야. 이 점이 아니죠?
이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걸로.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이 예단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두 점, 두 점, XY 점이라고 하고 이것도 XY 점이라고 할게요. 이두 점을 보면 이 점을 지나는 예산선은 직선이니까 어느 한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직선을 딱 하나를 그어야겠죠. 이 각도, 이 기울기로는. 이 예산선인데 이 점을 지나는 예산선을 그려보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훨씬 더 낮은 예산으로도 이 점을 지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같네? 왜냐? 균등한 소비를 할수록 더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불균등한 소비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랑 만족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균등한 소비를 할수록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걸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효용의 증가 방향에 따른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더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우상 위치에 존재하는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을 가질 수 있다. 효용을 가질 수 있다. 효용의 레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니? 지금 나도 이야기하면서도 이거에 지금 30분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균등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같은 예산선 안에서도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방향으로 지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A 점에서 이 점으로 균등한 소비로 현재와 미래 소비를 균등하게 맞추는 것만으로도요. 오케이? 그게 여기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래프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텐데요. 이것만 좀만 참고 좀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왜 바뀌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 느낌 좀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여기서 딱 끊고 다시 해보세요. 여기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 2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 이거 빨리 할게요.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왜 이자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을까요? 라고 하면 우린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할수 있죠. 이자율이라는 녀석이 현재와 미래 의 소비를 정할 때 현재와 미래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질 돈의 가치를 정해주는 녀석인데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높아질 경우에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진단 말이야. 현재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미래의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지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아져요. 그것이 바로 이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인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 원금 더하기 이자라는 느낌으로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돼요. R이라는 녀석이 늘어났으니까 이 기울기는 더 가팔라져요? 안 가팔라져요? 가팔라지죠. 그쵸?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녀석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같이 지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점에서 소비할 수 있었던 K는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부가
이자율을 올리는 방침을 내버려서 조금은 불행해졌어요. 그가 느끼는 마음이.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졌어요. 만족감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효용곡선이 좌하단 쪽에 있는 위치한 효용곡선으로 K가 할수 있는 짓이 내려갔죠. 그래서 K가 원래 1기 때 M1에서 C1만큼, 이 C1-M1의 이 구간만큼 대출을 땡겨버려가지고 차도 사고, 어? 미래의 나에게 내가 지금 하는 내 소비는 미래의 내가 아몰라 책임져 줄 거야 이러면서 땡겼잖아.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내 예산이 이 선이 아니라 요 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C1, C2의 대출 계획은 바뀐 이자율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는 바뀐 예산, 이자율에 따른 바뀐 예산선에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점을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C1 프라임, C2 프라임이라는 녀석인데,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 시점만 보면 M1, C1 이만큼이 대출되고 M2, C2 프라임 이만큼을 대출 이자로 갚는 거라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줄어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존에 대출하려고 했던 C1, M1 C1만큼에서 C1 C1 프라임만큼이 줄어드는 거고요. 빼줘야겠죠? 그리고 M2 C2에서 M2 C2 프라임만큼이 줄어든 겁니다. 대출을 적게 하니까 갚아야 될 이자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맞나요? 아니다. M2, C2. 아우, 씨. 어후. M1, C1. M2, C2에서 C1 프라임, C2 프라임으로 바뀌니까 갚아야 될 돈은 C2, C2 프라임만큼이 줄어들어가지고 M2, C2 프라임만큼을 갚으면 되겠네요. 이만큼을 갚고 맞죠? 맞니? 그쵸, 이만큼의 내가 못 쓰게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왜이 M1, M2라는 점을 이 녀석도 지나고 있느냐? 이게 초기 부존점이라 그랬잖아요. 의사를 선택하는 시작점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뀐 이자율 이 녀석도 M1, M2를 지나는 기울기만 달라진 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만족도를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A라는 점에서 E라는 점에서 이 마지막 이 점, E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라는 점에서 E라는 점에서 세 번째로는 이자율이 바뀌면서 E 프라임이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K가 소비 계획을 난 이게 최고였어라고 생각했던 이를 E프라임으로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1기 소비를 하면 2기 소비를 그만큼 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 여기다 써볼게요.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1기 때 같은 짓을 했을 때 2기 때 얻어야 하는 혹은 얻을 수 있는 혹은 부담해야 하는
이득이나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기 소비에 대한 2기 소비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냐? 원래 했던 최적의 조합이 이자율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2라는 점에서 이 프라임 점으로 최적의 계획점이 변동을 했는데, 이 안을 보니까, 이 내부를 보니까 원래 2라는 점에서 잡아놨던 1기의 소비가 무엇으로 대체가 됐어요? 소비하지 않음 혹은 저축. 이거는 사실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기에 소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무슨 말을 써야 자연스러울까요? 로 대체했다고 해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1기의 소비가 2기의 소비로 대체됐다. 왜? 이자율 때문에 2기의 소비의 가치가 올라갔고 1기의 소비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상환해야 될 대출이자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율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늘어났고 그렇다는 말은 1기 때 대출을 줄였잖아. 분명 C1에서 C1 프라임으로 돼가지고 대출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처음에 2라는 지점에서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좀 두껍게 하자. 이 프라임화라는 점으로 변경된 계획을 보니까 어찌됐건 이자가 늘어서 갚아야 되는 돈의 비중이 높아졌죠. 그거는 확실하죠. 요 시점에서 이자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돈의 비중이, 내가 빌린 돈에 대한 갚아야 되는 돈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는 말은 같은 짓을 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이자율이 오르기 전보다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갚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직선, 예산선을 하나만 더 그려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프라임점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을 지나는 과거의 예산선과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렇다는 말은 이 선을 이 과거에 있던 기준에서, 과거에 있던 이자율의 기준에서 이 점을 지나려면은 이만큼이나 예산이 내려가.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냐? 이자율이 올라서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이건 예산선이 아예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기울기가 달라졌지만은 같은 예산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득이 아예 내려가 버린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K는 1기의 소비 지출액을 일단 줄이고요. 2기의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되므로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림의 E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가, 그러니까 1기의 소비를 줄여가지고, 봐봐.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원래 이 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 점으로 갔잖아요. E라는 점에서 E'이라는 점으로 갔을 때, 요렇게 갔을 때,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이건 아니죠. 현재 소비가 C1에서 C1 프라임으로 갔고, 미래 소비가 C2에서 C2 프라임으로 갔는데, 현재 소비는 감소를 했죠. 그리고 미래 소비는 CO2에서 C2 프라임 위로 올라갔어요.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미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 정하느냐면, 이건 필기하세요. 꼭 쓰세요. 꼭 쓰세요. 꼭 쓰세요. 이거를 무엇이 정하느냐고 했어요. 현재 소비를 줄임으로써 늘어난 미래 소비라는 녀석, 이것을 뭐라고 했죠? 대체됐다고 해가지고 대체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현재 소비를 줄여도 여전히 존재하는 대출 이자를 여전히 존재하는 대출 이자를 증가한 대출 이자를 미래에 갑이 이거냐? 아니지, 이건 갑 이거지. 갚음으로써 줄어드는 자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찌됐건 대출을 받는 것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내 미래 자산은 줄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현재 대출이 있으니까 미래에 증가한 이자율을 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소비가 대체 효과로 인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 소비 효과로 인해서 소득 효과로 인해서, 소득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를 더 갚아야 되니까 자산이 줄어든다고요. 이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둘을 비교를 했는데, 이 그래프의 경우, K라는 놈의 경우 다행히 미래 소비가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C2에서 C2 프라임으로 미세하게 미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C1 프라임 많이 줄였죠. 만약 조금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봤을 때더 E라는 점보다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어딘지 보이죠? 다 지울게요, 이제. 딱 봐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중간점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중간점인데 C2보다 낮은 점을 찾으면 되겠죠? 딱 여기를 찝어버리면은 뭐예요? C3라고 해봅시다. C3라는 녀석은
C2보다도, C2 프라임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현재 이 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대출을 C1에서 C1 프라임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좀 중간 정도로 줄여버리면은 니는 나중에 소비가 더 낮아지게 될 거라고. 현재 소비도 줄이고 나중 소비도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균형점보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빠이 줄여야 미래 소득을 그나마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걸 보고 문제를 다풀수 있었으면 하고 최대한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보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뭐가 보다.